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요즘 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주 떠올리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꾸 사심이 들어가니까 말도 행동도 본질을 벗어나게 되고 더더욱 정책이나 제도는 마땅히 사용해야 될 그런 정답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과도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이치라는 것이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완전히 세상과 정답과 거꾸로 된 정책과 제도를 지난 3년간 계속해오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기우제를 지내거나 구슬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앞에 남아있는 것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누구를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논리적인 귀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15일과 17일에 올린 글에는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홍 의원 나름대로의 처방과 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8월 17일 날 주장입니다.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은 대학 시절 하숙집에서 월세로 갔다가 전세로 가고 13평 서민 아파트로 출발해서 24평, 33평, 45평 아파트로 집을 키워가는 정상적인 희망의 사대를 놓아주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봅니다. 제 해설은 부동산 대책이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자기 집 소유를 억제하고 월세를 사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과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 국가가 소유한 집을 더 늘려가고 그냥 월세 살다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길 수 있겠습니까? 홍준표 의원 주장입니다. 아파트가 로또가 되지 않도록 투기를 막고 돈이 부동산에 몰리지 않고 정권 시장이나 산업 현장에 몰리도록 부동산 이외 투자 수익이 더 나을 때 부동산 불패 신화는 무너지고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생산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일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으니까 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누가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홍 의원 주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각종 부동산에 부과되는 규제를 풀고 세금을 단순화하고 부동산 시장 공급을 확대하는 자유시장 정책으로 돌아갈 때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징벌적 과세를 강압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정확하게 문제점이 뭔지를 지적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 생각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세금 제도를 단순화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악마화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공급 촉진책을 사용해야 그래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틈만 나면 세금 올릴 생각만 하는 그런 정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경기하에서 두 자리 숫자로 세금을 올리는 그런 정권이 이 지구촌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매출이 급감해서 고통을 당하는 속에서 세금을 그렇게 올리면 그것이 바로 약탈적 세금이니 징벌적 세금이니 하는 이야기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민들 상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홍준표 의원 주장입니다. 서민들의 꿈은 단순합니다. 가장 바라는 꿈이 내 집 갖기와 내 자식 잘되기에 집중됩니다.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사회는 불안해지고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부동산 문제를 시발로 9월부터 문정권은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념 문제와는 달리 민생 파탄은 좌우를 막론하고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삶이 나아졌는가라고 물어보면 되죠. 평범한 시민들도 나라 걱정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문정부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자기 것을 내 것을 자꾸 빼앗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정권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화문에 몰린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왜 그렇게 궂은 날씨에 생업을 마다하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뛰쳐나왔는가 이런 근본 원인을 생각해야 개선점이 나올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면은 그 자체가 뭔고 하니까 아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가망성이 없는 정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8월 15일 날 또 주장입니다. 홍 의원이 8월 5일 날 민심을 듣기 위해서 대구로 내려왔다가 10일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오늘은 일제 치하에서 해방이 된 지 75년이 된 해이고 1948년 8월 15일 나라를 세운 지가 72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되어도 즐겁지 않은 것은 한 줌도 안 되는 세력들이 나라를 차지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송두리 채 부정하려는 시도가 지난 문재인 정권 3전 동안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말과 행동이 계속된다는 것은 이 땅의 보통 시민으로서는 참으로 역겹고 참기가 힘든 일입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폄하하고 욕되게 하고 침을 뱉는 사람들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상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좌로 봐도 우로 봐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이 나라 역사가 자랑스럽고 고맙지 않습니까? 그 자랑스러움과 고맘스러움 덕택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들지 않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홍 의원 주장입니다. 이제 2년도 안 남은 정권이 전 정권 모두를 부정하며 퇴임 이후에 그 부메랑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폐악을 계속 부리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표현은 좀 강한 표현이지만 아주 적나라하지만 정확한 표현이죠. 폐악질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사는 과거와 미래와의 끊없는 대화라고 했는데 폐허 속에서 일군 대한민국 75년 역사를 이렇게 단시간 내에 허물어버리려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그들은 계속 국가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내 나라를 지키고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만한 나라면 자랑스럽게 하기에 충분한 나라죠. 그러나 나라가 걸어온 길 전부를 부정하고 침을 뱉는 사람들은 정말 정상인의 시각으로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홍 의원 주장은 9월이 오면은 부동산 사태를 시발로 문재인 정권은 붕괴된다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예측한 대로 문 정권은 이젠 반등 요인 없이 계속해서 붕괴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울 이 나라는 그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어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어야 됩니다. 제 의견은 그들의 붕괴가 9월이 될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악을 뿌리는 악의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선을 뿌리게 되면 선의 소출을 거두게 되고 정의라는 그런 씨앗을 뿌리게 되면 정의의 산출물을 거두게 되고 부정의의 그런 씨앗을 뿌리게 되면 부정의의 결과물을 손에 쥐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반등을 하거나 그들이 정상으로 복귀하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무리 요령을 피우고 속재양을 만들고 꼼수를 치고 그렇게 하더라도 가는 길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정해지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반듯한 주장을 펼치는 홍준표 위원조차도 이런 반듯한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요인인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완강하게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지금 홍준표 의원이 주장한 모든 그런 한국이 갖고 있는 사안의 가장 중심이자 기저이자 기본이자 핵심이자 본질이란 것은 바로 4.15 부정선거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학적 사실에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미래통합당 위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이 떠들고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심적인 주제, 본질적인 주제, 근본적인 주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은 그것은 이불 속에서 독립 만세를 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바른 이야기를 하는 홍준표 의원이 4.15 총선에 부정선거는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은 그야말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좀 더 정직해져야 되고 비겁하지 않아야 되고 과학적 사실 앞에
정직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